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영역 강사 권성경입니다. 우리 예비고위 친구들, 아마 이번 겨울방학 때 도대체 국어 공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 국어 되게 어렵잖아요. 이제 더 어려워질 거잖아. 내신도 빡세고, 그다음에 수능 국어도 되게 어렵고 해서 고민 많이 할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뭐 계획에다가 뭘 포함시켜야 될지 좀 이번 시간에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너네가 예비 고이지? 근데 이 고이라는 학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냥 선생님이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건데, 고2는 그냥 예비 고3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선생님, 저 예비 고2인데? 무슨 예비 고3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2 동안에 너네가 1년 동안 해야 되는 공부는 결국 고3의 공부와 다르지 않다. 고3의 선행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제대로 수능 공부할 수 있어. 고등학교 1학년의 연속 선상.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하겠니? 공부 제대로 안 돼요. 수능 공부 특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2는 예비 고3이다. 요렇게 생각을, 마인드를 좀 잡아주시고요. 이번 방학 동안에 국어 공부, 말 그대로 수능 국어 공부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 방학 때 모의고사, 수능 국어에 대해서 너네가 전체적으로 감을 잡지 못하잖아? 그러면 사실 2학년은 내신하다 끝나요. 1년 동안 내신하다. 여름방학 있지. 근데 한 3주밖에 안 되잖아. 그 3주 동안에 뭘 어떻게 전력을 다해.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은 엄청 바빠요. 탐구도 시작해야 되고, 막, 이런 친구들의 논술도 시작하고, 이것저것 되게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제대로 내가 수능 국어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너네도 뭐다 알다시피, 수능 국어가 영역이, 일단 화법과 작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이 있고, 그리고 비문학이 있죠, 독서. 그리고 문학이 있어요. 자, 영역별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순서대로 영역을 쓰긴 했는데, 사실은 화작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공부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당장 너네가 국어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온 게, 뭐 화작 때문에 안 나온다? 이런 친구들이 많진 않아요. 뭐 되게 좀 잘하는 친구들 중에 나머지가 다 안정적인데, 내가 화작에서 시간을 너무 끌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좀 소수죠. 대부분은 뒤쪽이 좀안 돼요. 자, 화작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공부에서. 특히 고2에게는 우선순위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작은 안 하라는 건 아니야. 하긴 해야 돼요. 자, 언제 하시면 되냐면, 자, 얘는 2월. 자, 2월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출 모의고사로 공부하셔야 돼요. 기출 모의고사로. 자, 모의고사를 분석하시면서 실제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내가 뭘 틀렸는지 확인하시면서 문제 유형에 대한 감을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기출부터 손대세요. 갑자기 고3 걸로 뛰지 말고,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최근 기출, 한 3개년 정도 먼저 푸시고요. 풀만 하면, 그러면 이제 고3 걸로 바로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난이도를 좀 순차적으로 올려주시고, 아마 웬만하면은 고2 거 풀면 좀 쉬울 거야. 그러면, 아, 나 고3 거 풀어도 되겠다 하는 친구들 올라가서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2월 이후로 넘기시고요. 자, 문법. 완전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선생님이 사실은 예비 고2 애들한테 되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이번 방학 때 일단 첫 번째, 개념은 끝낸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3 올라갈 때 개념 끝낸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고3 올라갈 때는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복습과 심화. 그리고 문제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바로 문제 적용을 하려면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올라와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학년 때 수능 전범위 문법 개념은 한번 이 시기에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 때 동문, 니네는 2학년 때 교과서가 바뀌잖아. 언어와 매체 쓰는 아마 학교들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학교에서 뭐 독서를, 문학과 독서 선택한 학교 있고, 지금 보니까. 아니면은 문학과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교들이 있더라고. 근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으면 일단 내신 선행이에요.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야, 지금. 자, 그래서 내신 선행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우리 학교가 2학년 때 문학과 독서를 선택했어, 지금. 그럼 큰일 난 거야. 2학년 1년 내내 학교에서 문법을 안 해요.
그럼 그 상태에서 3학년 올라가잖아. 다른 학교 애들이랑 이게 경쟁이 안 돼요. 내신 하고 올라온 애들이랑 안 하고 올라온 애들은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3학년 때 문법 공부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독서 선택했으면 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방학 때 반드시 문법 개념은 한 바퀴 돌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내신 선행도 있고 내신 선행이 아니더라도 수능에서 문법은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만 끝내지 말고요. 선생님은 문제집도 한 건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념만 달달달 외운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야. 문제 풀려고 하면 또 손도 못 대요.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녹아들어간지 문제를 많이 풀란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집 한 건 정도는 풀었으면 좋겠어. 이거 병행하면 되잖아, 지금. 개념 한 파트 의문하고 의문 문제 좀 풀고 품사하고 품사 문제 풀고 요걸 이제 세트로 좀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문법이 좀 양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끝내겠어. 이게 아니라 좀 1, 2월에 걸쳐서 파트별로 좀 나눠서 좀 꾸준히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마음 급하게 가질 필요 없어. 지금은 아주 잘하지 못해도 돼요. 대신에 한 바퀴 돌리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라. 그리고 문제 좀 적용해봐라. 문제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대신에 뒤처리는 똑바로 하세요. 내가 틀렸어. 에이씨, 덮어. 이러면 돼, 안 돼. 그럼 안 돼. 해설 보고서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용어도 좀 찾아보시고 인강을 들으면 인강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시고 혹은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시면 학원 선생님한테 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비문학. 이 비문학이요. 어렵죠. 지금 2학년 때부터 당장 비문학 어려워. 너네 1학년 마지막 11월 모의고사 때 비문학 어려웠잖아. 길었잖아. 그지? 그렇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렵게 나올 거야. 계속. 사실 이제 나머지 파트는 공부해가면서 안정이 되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3 애들도 자신 있어 하는 애들이 사실 드물어요. 왜냐면 요새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거는 평가원 기출 분석을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쉬운 거 가지고 깨작깨작 되는 게 아니라 당장 고3의 경향을 좀 몸으로 느끼면서 분석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최근 게 좀 어려우면 옛날 것부터 옛날 건 좀 쉬우니까 비문학은 옛날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라와 2010년도 그 정도부터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지문을 너무 어려운 최신 유형 말고 좀 옛날 기출부터 분석을 차근차근 시작하시고요. 이때 무조건 하루에 난 3개씩 분석하겠어. 어거지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지문을 분석하더라도 깊이 있게 분석하세요. 내가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보시면서 계속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지문을 완벽하게 읽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세요. 이거 지금 문제 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문 분석 연습하시라고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꾸준히 그리고 양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제대로 읽었는지 점검하시면서 좀 질적으로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읽으시고요. 하루에 한 지문씩 좀 꾸준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 때 그냥 랜덤으로 막 풀지 말고 영역별로 돌리세요. 영역별. 아직 이제 처음 제대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인문사회, 과학, 기술, 예술 좀 분야를 나눠 놓고서 내 취약 영역을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생각보다 너무 경제를 너무 못하네.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렵네. 혹은 나는 좀 과학이 어려워. 나는 기술이 어려워. 나는 인문 철학이 어려워. 이런 취향 영역을 좀 잡아주셔야 중간에 내신하다 중간중간 남는 기간 있잖아. 뭐 예를 들어 5월 아니면 뭐 여름방학 혹은 2학기 때 10월 이때 그 파트를 집중 연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내 취향 영역을 좀 잡아야 되니까 영역별로 접근을 해서 지문을 좀 독해를 하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냥 몰아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자,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문학. 문학도 중요하죠. 선생님 뭐가 이렇게 다 중요해요? 야, 원래 국어에서 문법, 비문학, 문학 이거 세 개가 모의고사 성적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지. 일단은 문법은 너네 2학년 내신도 걸려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시기에 빼먹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학과 비문학 같은 경우는 문제수가 제일 많잖아 모의고사에서. 이거 두 개 영역이 점수가 안 나오면 모의고사 성적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는 꼭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 개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문학에서 해야 될 거. 일단 개념
자, 문학 전 영역 개념을 한 바퀴 반드시 돌리세요. 이때 이 전 영역 개념 안에는 극문학과 수필까지 다 포함돼요. 맨날 시랑 소설만 하지 말고 극이랑 수필이랑 이런 영역까지 다 주요 개념은 한번 돌려보시고요. 왜냐면 너네 고3 올라갈 때 개념이 좀 안정화되어 있으면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내신에 어차피 2학년 때 문학교과서 쓰잖아. 그러니까 개념이식에 돌려놓으면 내신 선행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3학년 올라갈 때 엄청 편해요. 자, 그러니까 개념은 한 바퀴 다 돌려서 끝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이것만 하면 모의고사 성적 안 나와요. 두 번째. 자, 실제로 모의고사 기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근데 선생님이 굳이 비문학에는 평가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문학에는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문학 같은 경우는 당장 너네가 고3 평가원 기출 문학을 분석하기에 너무 못해. 문학은 어려워요. 옛날 기출도 어려워요. 옛날 기출이 더 어려워요. 작품도 어렵고 문제도 어렵고 복잡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옛날 걸 좀 손대셔도 괜찮은데 문학은 당장 손대시면 곤란해요. 자, 그러지 마시고 작품력이 아직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2학년 기출부터 분석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게 좀 풀만하면 그 다음에 고3 거. 고3 걸로 올라가서 푸시면 되겠고요. 이게 고3 거 풀 때도 너무 옛날 거랑 너무 최신 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2013년부터 한 16년도까지 13, 14, 15, 한 16년? 요 정도까지만 15년도까지만 이때가 AB형 수능이어가지고 좀 문학이 A형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A형 시험지에 있는 문학만 먼저 분석하세요. 그리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B형도 좀 손대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전 최신 기출 이런 순서로 기출 분석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출 분석하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양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하루에 몇 지문씩 풀 거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질이에요. 내가 제대로 내용을 이해했는지. 거의 대부분 문제 유형 자체가 내용 해석이에요. 내용 해석. 그 다음에 표현법적인 게 조금 껴있긴 한데 니네가 표현법을 완전 모르진 않아. 지금도 1학년 내신 했기 때문에 표현법 웬만한 거 좀 알거든. 근데 내용 해석이 안 되니까 표현법 제대로 썼는지 혹은 표현법의 효과 이런 것도 판정이 안 되는 거야. 내용 해석 위주로 기출 분석을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이것도 꾸준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력이 되면, 근데 난 좀 했으면 좋겠어. 고전 문학을 시대순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너네가 작품력이 너무 없어. 그 상태에서는 2학년 내신 대비할 때도 힘들고요. 3학년 1학기 때 내신 대비 또 하잖아. 그때 거의 대부분 EBS가 시험 범위거든. 수능특강이 시험 범위인데 솔직히 지금 고전 문학 정리해놓으면 2학년 내신 선행 완전 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선행이 돼요. 왜냐면 고전 문학은 나중에 고3 때 EBS 맨날 바뀌잖아. 그래도 고전은 잘 안 바뀌어요. 나오는 맨날 나오는 것들이 있어. 자, 그래서 고전 문학은 알면 많이 알수록 이건 정말 개이득. 알겠지? 그래서 고전 문학 작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뭐 대단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병행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시대 순으로 주요 작품들 해설집 같은 거 있잖아요. 시중에 그런 거 사서 그냥 하루에 몇 작품씩 읽어. 기계적으로 해석 읽고 본문 한 번씩 보고 이렇게 돌려. 막 외우라는 거 아니고 눈에 많이 익혀두라고. 그러면 내신할 때 진짜 많이 도움될 거야. 그리고 고전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읽는 패턴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해놓으면 고전시가 모의고사도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실제로 작품 적중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게 고전 문학 작품 정리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본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이렇게 돌리시다가 나중에 2월이 되잖아. 자, 2월이 되면은 3월 모의고사 대비로 통모의고사 풀이를 하셔야 돼요. 시간 실제로 재고 통모의고사로 기출풀이를 좀 해야 되거든. 자, 모의고사 실전. 자,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개별 파트 100날 공부해봤자 너네가 45문제를 세트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안 하면 그러면 시간 안에 제대로 못 풀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내가 시간 안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략을 좀 세워야 되니까 개별 영역을 좀 공부하신 후에 2월부터는
3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한다. 이때 너무 쉬운 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기출 중에서는 11월. 최신권은 그래도 괜찮아. 올해 시행됐던, 그러니까 니네 한 학년 선배들이 봤던 고2 기출 있지. 2018년 3, 6, 9, 11월. 2018년도 거는 다 난이도 괜찮았어요. 어려웠거든. 근데 이제 17년, 16년 거꾸로 가면은 점점 쉬워져요. 2학년 께. 그러니까 일단 2018년 고2 기출만 일단 풀어보시고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아, 너무 미친 듯이 어려워. 그럼 2017년 고2 기출 푸시고, 만약에 아, 나는 좀 풀만하다. 그럼 고3 기출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모의고사가 좀 어려워야 시간적 압박을 느끼면서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당장은 올해 고2 기출부터 손을 대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네 개잖아,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요거 일주일에 한 회분씩만 해도 4주가 지나가요. 일주일에 뭐 두 개씩 푸는 건 좀 오바고 하나 정도씩만 이렇게 좀 풀면서 3월 모의고사 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성적을 좀 고려해서 난이도를 선정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예비 고이긴 하지만 1학년 때 문법 정리 다 한 번씩 끝낸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 선행 빨리해서. 혹은 고전문학 정리 다 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나 이거 겁나 잘해 이럴 수도 있지. 그런 그러니까 개별 상황에 따라서 계획은 다 달라지는 거니까 선생님은 일반적인 케이스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선생님은 나는 지금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 이 시기에 제대로 공부를 안 하잖아. 선생님 말하는 그 제대로 공부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공부는 다 하지. 근데 전 영역에 걸쳐서 너네가 모의고사, 그 다음에 내신에 아우를 수 있는 공부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3학년 올라갈 때 이게 뭔가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갭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국어 공부를 마음 먹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깔짝깔짝 말고. 정말 마음 먹고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강좌에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